반갑습니다. 다 우리 일상이 고단하고 힘겨우신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하이데가 사상의 그 일단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 인문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하이데가의 그 사상과 신의 문제, 또 신앙, 신학의 문제와의 그 연결고리,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또 하이데가 사상이 또 더 분명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강의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정신적 기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정신적 기원, 유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강의에서 나타나겠지만 하이데가의 사상의 그 유래는 신학적인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톨릭 신앙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새로운 존재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각자 이렇게 그 있긴 한데요. 한번 이런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 이해하고 또 하이데가가 얘기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신 이해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우리 신 이해를 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이데가의 신이해를 좀 중립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질문 토의하는 시간에는 또 제 입장, 또 여러분의 입장 해서 좀 더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우리 철학은 이제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또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것을 이제 규정하기도 해서 철학은 시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시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가는 이제 헬드린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위대한 그 정신을 소유했던 시인이 이제 우리 시대를 규정할 때 궁핍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한 생각들을 하이데가가 동의하면서 예, 우리 시대가 세계의 밤의 시대에는 세계의 10년이 경험되고 감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10년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전번에 아고스티누스가 인간을 호모 아비수스라고 하면서 10년적인 인간이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의 밤, 헬드린이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 세계의 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궁핍함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신이 떠나버린 시대다. 신이 사라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이 사라진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 신의 부재의 시대, 신의 부재의 망각의 시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 정신사에 있어서 심각한 하나의 위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세계의 밤이라고 하는 이 어떤 시대의 멜랑콜리, 이 일을 정말 전번에 하이데가의 사상은 어떤 마음의 철학, 심정의 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성을 물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 심정에서 근본 기분에서 존재가 우리에게 그 나타나고 알려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이 떠나가고 신성이 사라져버린 세계의 밤, 파열된 세계, 근원적 고향의 상실, 신이 부재한 궁핍한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시대 정신 속에서 하이데가가 철학자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걸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요. 우선 하이데거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누구라 하는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자기의 그 제자인 칼 레비트라고 하는 사람과의 편지에서 나는 철학자라기보다도 그리스도교 신학자다. 이런 이제 자기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948년 파티즌 그 리뷰라고 하는 데서 나의 철학은 신을 기다리는 것이다. 나의 철학은 신을 기다리는 것이다. 나중에 이 뜻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하이데거가 던졌던 그런 화두 같은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유례가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결코 존재 사유의 길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유례한다는 것은 도래하는 것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53년 언어에 관한 대화로부터 데스카 도미오로가 하는 도쿄 대학의 철학과 교수하고 어느 일본인과의 대화해서 은혜로의 도상에서 그게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기 그는 신학적인 유례가 없었다면 아마도 결코 자기 존재 사유 길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유례한다는 것은 도래하는 것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것인데요. 이 독일말로 헤어쿰프트라는 게 있어요. 헤어쿰프트, 블라이프스테이츠, 추쿰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래된 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떤 정신적 기반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미래까지 미친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1966년 슈피겔 인터뷰에서 오직 하나의 신만이 한 분의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Nur noch ein Gott kann uns retten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이데거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이데거는 신이 떠난 그런 신의 부재에 세계의 밤 정신적으로 어두운 그 밤에 정말 신을 기다리는 것 신이 떠난 그 시대에 신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철학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부재한 그 시대에는 하나의 아까 파열된 세계라고 했던 세계가 파편화되었다는 거거든요. 벌써 이제 그 당시 릴케가 이제 이런 편지를 했는데요. 하이데거는 가능하면 일상적인 용어로 자기 철학을 풀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그리스, 라틴어 말로 채색된 그런 철학을 풀어서 일상적인 용어를 통해서 자기 철학을 풀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따라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알기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편지나 이런 글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릴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있나. 이건 그 당시 이제 그 아메리카니즘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구 어떤 들어와가지고 독일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막 그렇게 압박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식민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그 글을 썼는데요. 우리의 조부모에게 한 채의 집, 샘, 그리고 정든 농가의 그름 저장탑, 심지어 그들의 옷과 외투는 무한히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거의 각 물건들은 그것이 인간적인 것을 발견하고 또 모았던 하나의 용기였다. 그런데 지금 아메리카로부터 공허하고 냉담한 것들, 물품 같지 않은 가짜 삶의 모조품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미국적인 의미에서 집 한 채, 미국 사과, 그리고 그것의 포도송이는 우리 조상들이 희망과 사색에 잠기게 했던 집과 과일과 포도송이와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 전문에 말했던 몰개성적인 찍어낸 부품과 같은 상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제품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 그 조상들이 정말 그 삶의 그 세계에 같이 했던 그런 사물들의 세계가 다 없어지고 어떤 물건들 상품들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다운 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 이제 시인의 예민한 그런 감수성으로 이런 걸 했는데, 하이데거도 역시 이런 그 시대의 어떤 정조라 그럴까요? 그 세계의 밤이라고 우리 일케나 헬드린 그런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공유해서 이런 이제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자, 하이데거의 신앙적 이력을 보면요. 그 저도 이제 그 메스키르시라는 이 하이데거가 태어난 그 집도 가보고 그 이제 성당 앞에 이제 태어난 집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하이데거가 태어났을 때 메스키르시는 한 2천 명 정도의 시골 마을이었고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뭐 직물을 짜거나 수공업을 하는 그런 카톨릭 신앙을 가진 그런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서민들이 살아가던 그런 신앙 카톨릭 신앙 공동체였어요. 성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신앙하고 이웃들과 그렇게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또 대지에 어떤 또 곡식을 심고 가꾸고 또 이웃 사람들과 그렇게 정겹게 지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어떤 하늘과 땅과 또 모든 사물들과 같이 친근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희망과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사물들 이런 걸까 아름다운 그런 세계 고향의 세계에 이제 거기서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제 기향의 철학이라고 그랬네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까 세계의 밤, 뭐 아까 세계의 파열 이런 것 전부 다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이웃들과 사물들과 이걸 그런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가 다 이제 그 파국에 이른 그런 상황을 말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그 성당 관리인 종치고 또 그 이제 뭐 포도주 술통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하이데거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종칠 때 같이 종도 땡기고 밤에 그러면서 시간 개념이 그 종을 치면서 생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존재할 시간. 그러면서 또 뭐 아버지가 술통 만들 때 뜨깔나무 베고 그 껍질 가지고 장난치고 뭐 배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우고 이렇게 하면서 먼 또 바다를 향해서 뭐 꿈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소박하고 단순한 그런 시골 마을에 그 아버지는 관리인이고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찰 집사님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라고 그다음에 이제 영민해 가지고 하여튼 고등학교를 콘스탄스 김나지움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속한 김나지움에 또 다니 면서 이제 그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가서 신부 수업을 받다가 이 심장병이 발작되고 천식이 또 발작돼가지고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고 예수의 신부는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신학부에 가서 2년 동안 신학을 일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자기가 공부하는 어떤 신학에 대한 그 한계 같은 걸 느끼고 이제 철학으로 다시 1911년도에 철학을 이제 으로 정과를 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 김나지움 다닐 때 자기 그 고향 출신의 콘라드 그레브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브란타노의 그 박사학위 논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의 다양한 의미에 대하여 그런 논문을 이제 통해서 존재론을 접하게 되고 또 카톨릭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그 교리사 교수님 브레이크라는 교수님 밑에서 그 존재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 이제 학문적인 그런 족보로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와 시간도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특기할 만한 것은 엘프리데 페트리와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강의를 하이데거가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중에 강의에 참여했던 여학생인데 루트교 신자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독실한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제 아내는 개신교 신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은 뭐 그 저기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결혼 미사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결혼 성사라고 하면서. 그래서 애들 낳으면 영세 받게 하고 뭐 그런 결혼식은 가톨릭식으로 한다 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굉장히 그 엘프리데가 낫지. 그리고 너무 이제 국수주의자, 민족주의자여가지고 하이데가에게도 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내조를 잘하고 하이데가를 세계적인 학자로 키우는데 이 부인이 역할이 컸다. 산장도 뭐 그 아내가 상당히 그 마련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하이데가에 있었던 이 고향, 이 고향을 굉장히 그 사랑했고. 그 물론 지리적 고향, 자연적 고향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신적인 고향, 인간이 인류가 돌아가야 할 어떤 그 근원적인 세계로서의 그 고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이제 피와 대지의 무슨 이데올로기로서 이 고향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국수주의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이제 비판은 하긴 해도요, 예, 하이데거는 그런 좀 그하고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근원에 우리가 그 뿌리를 박아야 그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고 하는 상당히 이제 존재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고향을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작업 전체는 산과 농부들의 세계에 의해서 지탱되고 인도된다. 철저히 그 지방, 뭐, 칸츄리맨, 우리 원상님 칸츄리맨이 그런데 칸츄리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제 오늘 뭐 어제 미세먼지, 그 다음에 마천루, 뭐 고층 빌딩이 하늘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24시 불빛이 비쳐서 참 그 눈부신 그 천상의 그 뭐 갤럭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늘을 잃어버리고 땅은 전부 다 아스팔트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그 대지를 잃어버리고, 예? 또 우리가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필요 없는 존재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의 만남이 굉장히 없어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사실 세계가 파괴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늘도 살아있고, 대지도 살고, 이웃관계도 살고, 신도 같이 해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그 이상적인 세계는 이제 고향의 세계, 그것을 올 때부터 이제 몸소 뭔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말이죠. 예, 눈 내리는 그 종유에 떨어지는 눈을 통해서 그 어떤 존재의 어떤 그 의미를 또 생각하고 등등 여러 가지 들길을 거니면서 숲속을 거니면서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친화적으로 이웃과 친화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그야말로 어떤 책상 위에서 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는 일상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물들과 교류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것이 그의 관심거리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상의 철학자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 호기심과 뭐 애매성과 그 다음에 뭐 잡담, 빈말 그것에서 휘둘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따라서 판단하고 다른 어떤 정보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빼앗기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다스만으로서 그 대중으로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존재를 망각한 그런 우리의 어떤 비본래성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가 그리는 이런 세계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시 자기 존재의 표정을 가지고 각자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친애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대를 보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향 신부, 동향 출신의 신부로부터 이 브렌타노의 그 이런 그 논문, 그리고 칼브라이크라고 하는 그 프라이브 대학의 신학부의 교리사 교수님 채 존재에 관한 연구,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수아레츠 그런 사상을 공부했고 스콜라 철학의 사변 철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셀링과 헤겔의 사변 철학 신학을 공부했고 또 자기 박사학위 논문 심리주의에서 판단론이거든요. 리케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칸트학파 그런 철학도 공부하고 근데 그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 가톨릭적 스콜라 철학적 신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개념화된 신, 형이상학적 신, 초월적 신, 탈시간적 영혼의 신, 사변적 신, 철학의 신,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이런 그 공부를 하면서 그가 이제 그 신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의 여러분이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990년에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한창 이제 철학 공부를 좀 제대로 이제 하고, 좀 그 철학적인 어떤 사유? 이런 데 굉장히 젖어 있었을 때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영성훈련을 갔는데, 저를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진리의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그 다른 동료 교수님, 선배 교수님들이 그런 기도는 처음 들어봤대요. 벌써 이제 막 그 개념화된 그런 신이에요. 그거는 머리로서 내가 파악하는 신이지, 정말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하면서 뭔가 그 친근한 하나님과 늘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면서 만나는 그런 신자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막 철학으로 무장한 그런 어떤 개념적인 신을 내가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굉장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의 본질로만, 무슨 진리의 본질로만 생각할까? 근데 하이데거도 아마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의 그 어떤 존재, 본령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예컨대, 결혼정보회사에서 어떤 사람의 그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수집해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내면적인 도덕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영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심성이라든지, 그것은 그 정보에 의해서 파악이 안 되잖아요. 신에 대해서 아무리 신이 뭐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유일하시고 얼마든지 해요. 뭐 그런 거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은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그것은 하고는 좀 분리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명석한 어떤 그 어떤 이론적인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느냐면,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을 같이 겪어보고, 며느리를 뭐 알려면, 제가 작년에 며느리를 봤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0년은 겪어봐야 안 돼요. 첫째, 둘째는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야 며느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대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응? 겪어봐야 되고 마음을 이렇게 나눠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면적으로 뭐 신학적인 용어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야 되고 인격적으로 그런 어떤 겪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아무리 내가 개념 정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성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렛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어찌 보면 만들어진 신일 수도 있고 추상화된 신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뭐 학문적인 차원에서 유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 존재를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것하고는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이데거도 이런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신 이해가 갖고 있는 제약성 때문에, 그것은 은어와 논리에 묶여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관련 저서민 논문 및 강의들이 쭉 이제 나오는데요. 벌써 교수 자격 논문부터 이제 중세 후기 철학자 스코토스에 대해 썼고, 그다음 특히 이제 이 하이데거가 이제 종교적 삶의 현상학, 1918년 1921 우리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를 해석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이 종교성에 대해서 또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뭐 현상학과 신학, 철학의 기여, 여기서는 궁극적 신, 최종적 신, 이런 얘기도 하고 쭉 이제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996년까지 계속 제 초창기부터 이제 거의 뭐 사유가 거의 완성되고 끝날 때까지 이 신학적 관심에 있어서 많은 저서들을 냈거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 삶의 현상화 이 나온 그 시기인데요. 초기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트, 파스칼, 키엘케보르 같은 철저한 믿음의 증언들을 통해 그의 사유가 커다란 자극을 받으면서 현사시적 삶의 개념적 구조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왜 사도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루트, 파스칼, 키엘케보르 그가 말하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신학의 그 어떤 기초를 제공했던 그런 계보보다는 카톨릭 신학의 계보보다는 우리 개신교 신학의 그런 계보 그것을 전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그 스콜라적인 그런 사변적인 관념적인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제대로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테네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서 불안과 동요 속에서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적인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초월적이고 영원히 계시고 자기 원인이시고 그런 많은 형이상학적 사변적인 그런 어떤 신에게 우리가 춤출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적 중세적 존재로는 시간의 지평과 현 사실적 생각의 경험 한가운데서 역사 자체의 지평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시간 안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지금 영혼 속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 속에서 또 역사적인 우리가 존재다. 그 속에서 우리가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녹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그런 불변적인 지속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신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또 신학 분야에 미친 영향은 뭐 여기 실존론적 신학이라든지 신해석학이라든지 죽음의 신학, 위기의 신학, 포스트모던 신학 이런데 엄청난 이제 하이데거의 영향이 있고요. 이제 불트만, 에벨링, 푹스, 라너, 융헬, 틸리시, 니버. 불트만 여러분 뭐 조금 신학 공부한 사람은 실존론적 신학, 하이데거 마부르크에서 같이 동료로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하이데거의 그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신학적인 어떤 작업을 한 사람이고요. 여기 뭐 융헬 같은 사람도 튜빙겐의 조직신학, 종교철학 교수인데 그 위계 신학. 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학을 하이데거에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신학에 접목해서 새로운 21세기의 신학을 구축한 것이고 뭐 신해석학은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에빌링 뭐 푹스 이런 사람들인데 어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해석학 단순히 텍스트를 그냥 이해하고 뭐 주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해석학적 상황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자, 하이데거의 사유의 신학적 유래. 특히 아까 제가 설명하였던 현 사실적
그 삶, 현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던져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계 속에 던져져 있고 어떤 우리에게 처해 있고 어떤 기분에 젖어 있고 우리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는 이 역사적인 어떤 구체적인 우리 삶의 그 생동성, 그것이 그 이 철학과 신학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떠난 탈역사적이고 탈시간적이고 불변하는 그냥 그 파편화된 그런 시간에서는 그 우리 존재 의미가 안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도 전문 시간에 얘기했듯이 과거를 참 회상하고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또 그 현재를 그러한 맥락 가운데 살아갈 때 의미가 거기서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 환자 같은 것은 기억이 지워져 버리니까 기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적인 어떤 시간성 속에서 우리 살면 정말 존재의 의미가 거기서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의 롤 모델이 초대 그리스도교 종교성. 그 사람들 종말적인 삶의 경험인데 이거는 인간이 마음대로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그 크로노스적인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갑자기 엄습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거 누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2019년 3월 5일에 재림을 누가 한다고 해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해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 사람 알았으니까 이단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예. 재림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날 우연히 마친 거죠. 그런 얘기했듯이 정말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을 이제 살아내는 거죠.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내가 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어떤 신앙적 수행적인 그런 주체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아까 감내한다 그런 말도 했는데요. 자,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게 종교적 삶의 현상학에서가 얘기하는데 여기 아까도 제가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교인의 현재적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데 이러한 현재는 과거의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그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구조는 근원적 시간성의 통일적인 경험 속으로 삶의 다양한 방식들과 양상들이 통합되고 있다는 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태도는 늘 깨어있는 냉철한 기다림의 태도가 요청된다. 그것은 재림의 개선될 수 없는 본질적인 미래로부터 출원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 속에 살아왔던 그의 본래적 각오와의 탈자적 통일성에 펼쳐지는 그때그때의 본래적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되게 어렵죠. 이게 이 탈자적 통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자신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 탈자성이라고 하거든요. 존재의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의 그 공간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시간 속에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친데요. 어쨌든 여기 이제 지금 중간적인 결론을 내리면 하이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 그의 사회는 이성과 정열, 정신과 삶이 하나가 되었고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제자인데요.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서로 좀 뭔가 스승과 제자인데 서로 좀 뭐라 그러나요? 부적절한 관계 로맨스가 있었어요. 하이데거를 통해 다시 살아나겠다고 평하였다. 또한 하이데거는 전통적인 철학 용어 대신 일상적인 독일어를 철학 용어로 사용하면서 철학과 삶을 밀착시키는 동시에 일상적인 독일어의 깊이와 신비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그 삶의 위기는 어찌 보면 그 학문의 위기에서 오고 그 학문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 그 어떤 그 형이상학의 위기, 철학의 위기 뭐 이런 거하고도 이제 맞물린다고 하면서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위상학적인 존재라고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도대체 존재자이며 오히려 무가 아닌가? 모든 실제로부터 최후의 근거를 찾으며 그 근거로부터 모든 실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이제 행위상학의 근본 물음인데요. 그동안 서양의 철학은 하나의 그 존재 신학이었다.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닌데요. 철학은 대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을 이제 수용해서 상당히 이제 희랍적인 그런 요소들이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가 상당히 어떤 그리스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소위 그 그리스적인 그런 철학 자체가 벌써 신을 물었다는 거예요. 아르케를 물었다는 것은 신적인 것을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이제 존재 일반을 묻고 그게 존재론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존재자를 묻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형이상학은 존재 일반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존재론과 최고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서 신학이다. 형이상학이 존재론과 신학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므로 형이상학의 존재 신학적 구성이라고 명명한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그 근거, 궁극적인 원인, 제1원인, 그 이유, 아르케를 묻는다는 것, 신적인 것을 물기 때문에 이미 철학 속에 신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기독교 신학은 그대로 이어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 형이상학으로 인해서 신적인 신, 하이데거에서 신은 누구인가 할 때 신적인 신이에요. 신적인 신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신, 이론화된 신, 관념화된 신이 아니고 정말 성스러운 신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런데 이 신적인 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형이상학적인 신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뭐 예를 들면 그 폴 틸리라는 사람은 신 너머의 신을 얘기하잖아요. God beyond God. 예? 그 다음에 마이스 데 카르트는 우어고시라고 독일말로 원천적인 신을 얘기하거든요. 뭐 부처를 만나려면 부처를 죽여야 된다 그런 말 하죠. 그런데 빗대어서 말한다면 진정한 신을 만나려면 형이상학적인 신을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진정한 신, 신적인 신, 신 그 자리에 형이상의 신이 대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느끼기에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이데거가 그 자체가 뭐 정말 뭐 거짓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신이 굉장히 한정되고 불완전하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신이. 그게 전부 다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이성적인 어떤 그 인식으로 신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행위상적인 신은 자기 원인, 카우자주의라고 이제 라틴어로 얘기하잖아요. 스피노자 뭐 그런 말인데 카우자 자기 원인이라는 거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원인이 되는 신은 자기 원인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신이 정말 제대로 드러나냐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기도 드릴 수도 제물을 바칠 수도 없다. 제일 원인 앞에서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음악을 연주하거나 춤출 수도 없다. 응? 그러므로 철학의 신, 다시 말해 자기 원인으로서의 신을 포기해야 하는 신 없는 사유가 어쩌면 신적인 신에게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신 없는 사유, 여러분에게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이론화된, 개념화된 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개념에서 벗어나서 더 선행적으로 정말 그 신앙 공동체, 초대 신앙 공동체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형이상학적으로 막 그 개념화된 그 신을 넘어서야 진정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하이데거의 입각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은 아직 규정될 수 없었고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혀 무규정적인 그것 자체다. 신을 뭐라고 규정하면 여러분 이제 그 부정신학이라는 신학 공부한 사람은 아실 텐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규정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이다 하면 선이라는 개념에 하나님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오케이야. 예? 그렇지만 신을 뭐라고 하면 신은 나의 산성이라 하면 산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산성 그게 하나님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는데 적어도 하이데거의 생각은 신에 대해서 뭔가 진술을 하고 우리가 서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은 어찌 보면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개념으로 신을 뭐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참 님이다고 하면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또 우리가 말하는 님이 님과 진짜 하나님과는 그의 유비적인 관계는 있어도 그것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명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언어 도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적인 신을 우리들의 현 존재의 시원적인 삶의 틀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존재의 원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최상의 존재자들의 철학자의 신을 대체했다는 거죠. 이게 뭐 저기 요즘 만들어진 신 누구죠? 누가 쓴 거죠? 예? 도킨스가 얘기하는 그 철학적 신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므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신이 철학 속으로 들어 문제 등장하게 되는가를 다루는 게 통일성과 차이고 여기 보세요. 신이 철학에 들어온 이유는 기독교 신앙 영향 때문이거나 철학이 자체에 부족했던 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학 자체가 신에 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게 하이데거의 그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신 없는 das Gottlose Denken이라고 곧 아주 이 소문자를 썼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 누구라고 명명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일단은 그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철학의 신, 자기 원인의 신을 포기해야만 하는 신 없는 사유가 아마 신적인 신에 더 가깝다. 탈신적 사유가 존재 신학을 승인하려는 사유보다 신에게 더 자유롭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행위사적인 신은 살아있는, 신앙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또 자유와 역사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였으나 신에 대한 물음 처음부터 하이데거의 길에 있었다. 예. 자, 신적인 신에 대한 사유는 그럼 어디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은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 존재 진리에 대한 물음, 존재 장소에 대한 물음으로 전개되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의 진리라는 것은 요즘 존재의 진실이라 그럴까? 존재의 정말 학문적 진리가 아니고 사변적인 진리가 아니고 존재의 그 자체가 드러내는 그 진리. 예? 자기를 드러내면서 또 감추면서 알레떼야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존재의 진리로부터 비로소 성스러운 것의 본질이 사유될 수 있고 성스러운 것의 본질부터 비로소 신성의 본질이 사유될 수 있고 신성의 본질의 빛 속에서 비로소 신이라는 낱말이 무엇을 이름하는지가 말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 진리의 물음으로부터 이제 정말 신에 대한 우리 그런 사유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이데거에 있어서 이제 존재 물음이 중심이 와 있는데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구원자로서의 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오직 한 분의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영적인 의미에서만 많이 사용하는데 하이데거에서 구원의 의미는 상당히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세계에 바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뭔가 비참한 상태, 아까 세계의 밤에서 또 초림과 재림 사이의 동요와 불안 속에서 정말 그 박해 속에서 어떤 나그네로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상황, 불안에 휩싸여서 우리 존재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그 무의 텅 빈 그 입을 벌리고 있는 무 앞에서 그 우리 존재의 당혹감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그런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이 삶의 현장과 연결시켜서 이 삶의 세계에 연결시켜서 이 구원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이 떠난 이 시대, 이 장소에서 구원은 그야말로 인간을 정말 그 동물적인 그런 삶 또는 자기 존재를 망각한 삶에서 이끌어내어서 신과 연결시키고 정말 사물과 연결시키고 이웃과 연결시키고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다운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데 가장 그 뭐랄까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새롭게 이제 좀 새로운 철학으로 인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시연적 본질을 되찾도록 구원해주는 구원자로서 신이라고 이제 롬바하는 사람은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사방세계에 의한 방역으로서 신적인 것들을 하이데거가 얘기하는데요. 하이데거가 이제 후기 이제 그 사유의 세계에서 사방세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늘과 대지와 죽을 자와 신적인 자. 이 모든 우리 그 삶의 그 세계를, 역사적인 세계를 이렇게 네 가지 방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늘 아래 있죠. 대지에 그 정말 우리가 발 디디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인간을 이제 하이데거는 이성적인 동물, 그것은 인간에 대한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하고 한계에 지어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적인 존재, 가사자, 자기 죽음을 미리 선취할 수 있는 존재자, 역사적인 존재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또 신적인 자라는 게 좀 어려운데 이 신이 보내는 하나의 그 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까 무규정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명명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직도 생이상학적인 어떤 틀에 가두려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찌 보면 무규정 상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신이라고 바로 하지 않고 신적인 자들, 신의 사자를 통해서 뭐 구름도 하나의 신의 어떤 사자, 내우도 신의 사자, 또 모든 어떤 그런 이 세상에 그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어떤 천상의 그런 소리라든지 그런 현상들 또 하나의 뭐 시인들은 하나의 반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데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자들로서 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신적인 것들 앞에 머무르고 있는 한에서 사방세계 안에서 존재한다. 이런 관계가 존재론적 관계가 잘 연결되어야 이 세계는 정말 그야말로 세계의 밤이 아니라 세계의 아침, 세계의 여명 뭐 이렇게 세계의 그 한낮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은 좀 해가 돋고 지며 달이 운행하고 별들이 반짝이며 한해의 계절들과 낮의 빛과 어스름, 밤의 어둠과 밝음, 좋은 날씨와 흐린 날씨가 교차하고 구름이 흐르고 파란 깊이를 갖는 에테르가 존재하는 곳이다. 이 하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지는 하천과 암석과 식물과 그리고 동물을 돌보고 보호하면서 건립하며 떠받치고 있는 것, 즉 자양분을 공급하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 이런 대지를 우리가 다 이제 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디언 추장 시애틀 연설문을 여기 한번 가져와서 이 하이데거의 이런 세계, 사방 세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요. 이제 백인들이 땅을 팔라고 하니까 그게 대해서 시애틀 주장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소리,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들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그늘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 같다. 우리에게 있어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에게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달라. 거룩할 뿐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 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기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유정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물들과 무정한 세계에 있어요. 그냥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부품으로 여기서 정말 이 하이데가나 뭐 아까 릴케나 헬드린이나 이런 시애틀 인디안 추장이나 느끼는 세계는 우리들과 정말 사랑으로 연결된 정으로 연결된 그런 존재자들이에요. 그 존재를 우리는 망각하고 그것의 효능성 그것의 효율성 기능성 이것만 그 존재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사는 이게 세계의 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망치를 예를 들어요. 하이데거는 존재 시간에 그 대단한 그 새로운 어떤 세계적인 작품 속에 망치 예를 들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망치를 쓰잖아요. 그 망치는 과학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는 뭐 질량이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그 예면적인 관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놓여져 있는 어떤 것. 그러나 망치 존재라는 것은 그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망치가 없을 때 드러난다는. 우리가 뭔가 못을 받기 위해서 또 못은 왜 받느냐. 그 옷을 걸기 위해서 옷은 왜 거느냐. 우리가 그것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세계에 그 연장은 같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절돼버리고 이것은 하나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그냥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정한 세계가 무정한 세계로 다 결렬이 돼서 그런 황폐한 세계가 황폐화됐다는 것은 그런 우리와의 이런 애정의 관계가 인디언들이 느끼는 그 사물들과의 관계가 우리 지금 자본주의 기술 문명 시대는 완전히 이것이 결렬되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 신성한 것들은 이제 하이데거에게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촉발시켜 주는 것이죠. 그 신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사자, 전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을 자,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우리는 이성적 동물, 이성적인 생명체, 뭐 로건, 뭡니까? 조에 로건 엑손이라고 인간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성적인 생명체라고 동물이라고 그게 이제 아니말 라치오날리 해가지고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성적인 동물로 우리가 인간의 본질 규정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건 불완전하고 그는 부분적인 것이고 더 근원적인 인간은 죽을 자라는 거예요. 가사자 시간적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적 역사적 존재. 예? 그래서 인간들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자들이라 불린다.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죽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한다. 오직 인간만이 죽는다. 인간 존재는 삶의 체험에부터 규정된 채로 남아있다. 이성적인 생명체는 우선 죽을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을 자들은 존재로서의 존재를 향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유한성에 대해서, 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미끄러져 들어가고 무의 자리지가 되어서 그 바닥을 쳐야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무의 바닥, 10년 그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정한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울도 날마다 중노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절대화하고 거기에 기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요.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무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의식할 때 무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상대성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이 존재자가 결국은 모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른 동식물들은 그런 시간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하이데거의 이
한 분만 더 이제 그 아까 그 추장의 얘기를 결론 삼아 말씀드리는데요.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이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근대 철학이 인간이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라고 주체라고 생각한 거죠. 인간은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 이런 추장이 이런 대단한 그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는지 너무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이데거는 그 농부 아낙네의 구두 그림, 이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에게 이제 흔주를 보내 할 때 담는 그 단지, 또 다리, 이런 사물들이 갖고 있는 세계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근원적인 세계, 인간이 마땅히 거기 살아야 할 고향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구두, 농부 아내의 구두 그림. 여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긴 해요. 진짜 뭐 농부 아내의 그 구두냐, 뭐 방고의 구두냐 해서 구두 그림 때문에 굉장히 논문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이데거는 이걸 보면 우리는 그냥 뭐 그 빨리 저 사야 되겠네. 한 켤레 장만해야 되겠네. 에? 다 달았네. 근데 하이데거는 여기서 뭘 읽어내느냐면요. 너무 많이 신어서 넓어져 버린 구두의 안쪽 어두운 틈에서 들리를 나서는 발걸음에 힘겨움이 응시하고 있다. 구두의 실파간 무게에는 끝인 바람이 부는 가운데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있다. 구두 가족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로움이 곁들여 있다. 구두창 아래에는 해질녘, 해질녘 들길의 고독이 스며있다. 구두에는 대지의 소리 없는 부름과 무르익은 곡식을 조용히 선사하는 대지의 건네줌, 그리고 겨울 들판의 황량한 휴경지 가운데서 일렁이는 대지의 희명할 수 없는 거절이 깃들여 있다. 빵을 확보하기 위한 불평없는 근심, 고난을 다시 넘어선 뒤에 마름는 기쁨, 임박한 아기의 출산에 대한 초조와 죽음의 위험 앞의 전율이 이 구두에 스며 있다. 이 도구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농촌 아낙네의 세계 안에 보호되어 있다. 이러한 보호된 기속으로부터 도구 자체의 자기 안에 머무름이 생기한다. 이건 농부 안에 구두 한 클레가 갖고 있는 그 농부 안에의 세계를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켤레 그냥 나가 빠진 구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그 존재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구두 한 켤레도. 근데 우리는 그거 뭐 얼마에 팔아버리면 되고 사면 되는 이런 것으로 그냥 우리 삶이 황폐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유정한 그런 관계가 다 파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존재, 뭐 산, 오리, 뭐 등등 동식물, 예?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세계를 이루고 있고, 다리나 어떤 단지나 이런 세계를 불러 모은다, 이런 것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이 단지도, 예? 그 다 이 대지와 하늘의 그 예? 태양과 예? 또 그 신에게 신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세계가 파괴되면 이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사물이 되려면은 그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 단지의 존재가.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델베르크 다리를 하이데거가 직접 인용을 해요. 이 다리는 한갓 다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인간과 모든 것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장소로서 한갓 다리가 아니에요. 기능적인 다리가 아니라 여기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고 세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리는 하나의 장소이다. 그러한 사물로서 다리는 땅과 하늘 그리고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마련하는 하나의 공간을 허락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신은 누구인가? 예, 신적인 신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근원적인 신을 말해, 성스러운 신. 우리가 정말 그 이론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심으로, 우리의 신앙적 정서로, 심정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다가감으로만 만날 수 있는, 정말 그때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경외감을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많은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불구덩이에도 뭐 감옥에도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신이 아니고 신적인 신, 이 궁극의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원적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까이 그 다가가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말없이 눈짓하며 스쳐 지나가는 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어떤 고유함, 이 다른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다른 창조주로서의 어떤 권위와 그 하나님만의 어떤 그 존재의 그 어떤 고유함, 그것을 지닌 인간 탐이 없는 그 탐이 없는 그 궁극에 거기에 그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 무규정적 은닉된 신, 자신을 감추는 신, 그다음에 정말 우리를 그런 참 참혹한 인생의 비참함과 절망 무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구원하는 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신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예? 고도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베게트가 그것은 아무도 그건 익명의 신이고 정말 뭐 어떤 신인지 모르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우리의 근태를 얘기하는데요. 이 다시 오실 신은 분명히 하이데가는 신은 우리 종교심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신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도록 하나님의 프라이오리티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관계죠. 우리가 신을 뭔가 마음대로 이렇게 규정하고 우리가 신에게 신을 장악하고 신을 어떤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시는 그 신, 다시 오실 신, 그런 신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이제 신을 현현을 준비하는 사유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여부는 인간의 종교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철학이나 자연과학의 신학적 영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신이 신으로 존재하는지 그 여부는 존재의 행세에서부터 생기하며 또 그 안에서 생기한다. 존재의 행세라는 것은 이제 존재가 자기를 우리에게 이제 선사하는 그런 존재론의 역사를 얘기했는데 조금 그거는 이제 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존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초연한 내막김 속에서 기다리는 존재. 하이데거는 신이 존재한다고, 신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신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온 누리에 가득 찼고 아까 하늘과 땅과 인간 죽을 자와 이렇게 항상 놀이 공간 속에 서로를 비추면서 그 신성, 거룩함이 아까 그 인디언 추장도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느끼고 어떤 그런 감정을 갖고 그런 어떤 기분에 젖어 있는 거,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어떤 그 현존을 증시하는 하나의 그 어떤 그 메시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있는 한, 신성이 있는 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직 하나의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사유와 시작에서 신의 현현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사유는 시적 사유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 지상에서 시적으로 거주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그런 그 우리가 그 존재와 교감하면서 그렇죠? 모든 사물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존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드러내고 밝히고 그런 어떤 시적인 사유. 이거는 그냥 우리 그런 뭐 단순하고 소박한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그런 세계로 하이데가 글을 쓰고 있어요. 예. 하이데가의 시가 이런 게 있어요. 숲은 가로 누워 쉬고 있고 개울물은 급히 흐른다. 바위는 묵묵히 그렇게 서 있고 비가 촉촉이 내린다. 들녘의 논밭은 기다리고 샘물이 솟는다. 바람은 잔잔히 불고 축복이 은은하게 가득하다.
어때요, 느낌이? 그냥 모든 있는 것들을 수채화처럼 그냥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뭐 막 자기가 거기에다가 뭔가 수식을 넣고 뭐 메타포를 넣고 그걸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단순 소박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그거를 뭐 내가 소유하고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그 있는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나 다른 사람과의 이런 교감 그런 데서 완전히 그것이 이제 결렬되고 그것이 망각되었을 때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이 행위상학적 사유와 행위상학적 언어의 한계선 밖에서 심유에 들어오는 신의 자유로운 구원 행위를 감지하며 사유하는 탈행위상학적 사유로 가야 된다 한 거죠. 행위상학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상적 사고, 논리적 그 어떤 추론 그걸 넘어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세계에서 현현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또 이렇게 주동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손길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새로운 사유의 어떤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재의 성스러운 차원의 파수꾼으로서 신의 은총을 감사하는 그 삶의 여정 이런 것이 이제 그 하이데거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길의 사유 이런 데서 이제 하고 싶어하는 얘기고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유정한 세계를 다시 이 땅에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어떤 명령이랄까요? 부름, 그 소리에 그 예민한 철학적인 감수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 우리 심정과 삶의 사유,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추리력이라든지 계산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 기분, 근본 기분, 또 그것에서 또 우리 우러나오는 그 우리의 살아있는 삶, 화석화된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유가 아니라 뭐 숙고적인 사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초연한 내맡김. 그래서 세계가 세계화하는 존재의 열린 장 가운데 자기 자신을 초연히 내맡기는 죽을 자들은 스스로를 무속으로 풀어놓아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존재를 망각하면 존재자에 우리가 또 그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존재를 망각하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뭐 도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성서의 그 하나님과 하이데거가 바라본 하나님이 정말 얼마만큼 서로 등식화될 수 있는지 뭐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위사학적 신학이 갖고 있는 신 개념이 갖고 있는 한계와 그 불완전함을 좀 더 우리가 넘어서서 시원적인 근원적인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충분히 제공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신학자분들도 많으신데 끝나고 한번 같이 토론을 해서 적어도 하이데거는 이렇게 신을 보고 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장시간 동안 경청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가면서 좀 놓쳤던 부분이나 또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는 기탄 없이 조금 쉬었다가 한 1, 2분만 쉬었다가 토론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